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오늘은 올스타전 브레이크 이전 마지막 라운드였죠. 네, 네. 24라운드 리뷰를 할 시간인데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네. 아, 저는, 네, 뭐, 저는, 승부 예측 결과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여골킬 두 번째 여골킬을 달성하셨네. 이제 공기 전환할 때가 됐다. 원래 이 기세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원래 축구라는 것도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꺾일 때도 한번 있지 않습니까? 조정 예, 기간이라 그렇죠. 원래, 의도적이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 왜냐면, 너무가 올라가면 의심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지난주에 열심히 픽하셨잖아요. 아니, 아닐걸요?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아니요, 아니요. 성심성의껏 아니죠, 아니죠.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셨었는데. 제가 근거로 들었다고요? 그럼요. 예.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뭐, 이번에 보니까 참 제가 픽한 데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빗나갔죠?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경기력과 달랐다. 예. 아무래도 그 수중전이라는 변수도 있었고, 네. 그런 변수까지 고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픽한 거 보면 변수도 고려했다. 네, 너무 정배보다는 오히려 변수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라운드는 좀 특이했던 게 무승부가 한 경기도 안 나왔죠. 그렇죠. 원래 예. K리그는 무승부가 정배긴 한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항상 매번 픽할 때 무승부를 한 두세 개 정도를 껴넣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 괜히 끼어넣어서 무승부할 경기도 조금은 그랬다. 네, 근데 이번 지난 라운드 보니까 전부 다 치열한 경기가 많더라고. 그쵸. 네, 단한 경기 빼고. 어떤 거였죠? 대전 되고요. 대전이 그걸 일방적으로. 아니, 원래 그거는 그쵸, 예상되는데, 그쵸. 생각보다는 뭐, 물론 치열한 네. 경기였겠지만, 예,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좀 그런 느낌을 덜 받았다 정도? 왜냐면 이번 라운드가 강원 수원도 그렇고 서울 인천도 그렇고 포항 전북도 그렇고 다들 뭔가 네네. 이렇게 라이벌식 같은 게 있을 그렇죠, 만한 그렇죠. 경기였어가지고 더 치열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네네. 그랬었다 그런 거죠. 근데 제 최종 목표가 4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어지진 다시 않았다. 내려갔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네. 40%. 제가 말했잖아요. 저한테 40%는 과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예, 원래 제 최종 목표가 40%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이번 계기로 이제 리프레쉬해서 이제 다시 올라갈 이제 그것만 남았지 않나. 아무튼 여골킬은 사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시험에서 거죠. 100점보다 0점이 더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번으로만 쭉 찍어도 그거를 이제, 두 번을 해내네요. 네네. 제 주기가 한 10라운드 정도로 한 되더라고요. 시즌에 그걸 두 제가 번을 하네요. 지난번이 한 13라운드. 네네네. 13라운드인가 14라운드 제가 올킬을 했고요. 예, 이번에도 올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라운드가 한 35라운드 정도가 되겠네요. 한 막바지 돼서. 네네네. 35라운드에서 34라운드 정도에 다시 한번 그 주기를 조심하시면. 예. 주위가 짧아질 수도 있고. 아, 뭐 그거는 봐야 알겠죠. 네네. 네네네. 아무튼 뭐 건재앙이 돌아왔다. 뭐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그 재앙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한테 재앙이라는 소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반대로만 갔다. 반대가 더 끌리는 건반꿀. 이유라는, 반대가 더 끌리는 이유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건반꿀이 돌아왔다. 네, 제가 그 노래도 좀참 좋아하기 때문에. 자, 24라운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죠. 네, 금요일 첫 경기였습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의 통산 100경기였죠? 네네. 울산의 홈에서 펼쳐졌고요. 울산이 제주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라인업 변화 있었을까요? 역시 뭐 주목할 만한 건 이동경 선수죠. 아, 예, 그렇죠. 이동경 선수가 국내 복귀 이후에 첫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황금 왼발. 그쵸. 네. 그리고 이날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루빅슨 선수가 또 오랜만에 이제 왼쪽 자리에 선발 출전을 했고, 그 서령우가 또 경고누적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김태환 선수가 다시 한번 선발로 출전을 했고, 네. 그리고 이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김영건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 그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적생 두 명이 오자마자 선발로 출전을 했어요. 일단 김건웅 선수, 임창호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고, 울산에 김영건이 돌아왔다면 제주에는 임채민 선수가 또 선발에 복귀를 했습니다. U21호는 김대환, 한종무 선수를 기용을 했고, 전반 20분 만에 헤이스, 이주용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조금 더 썼죠. 한 4분 정도 그쵸. 평균. 예, 그 정도 썼습니다. 자, 득점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이
득점을 성공을 했죠. 전반 29분 울산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동경의 크로스를 김민혁이 차분하게 마무리 지었고요. 이게 이제 이동경이 캐리 복귀 이후에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34분 울산이 딱 준비된 세트피스 상황이 나왔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내주고 뒤에서 달려오는 이동경에게 딱 내줬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때리면서 복귀 전은 아니죠. 네. 그렇죠. 복귀 전이 아니고 첫 선발. 골도 아, 복귀 네. 골. 복귀 골도 기록을 하면서 1골 1도움을 이뤄냈습니다. 그 후반전에는 그래도 제주가 밀어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반 54분 제주 이주용의 오버래핑이 뭐 줄 곳이 여의치 않자 그냥 다투고 돌파를 가능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비에 걸렸지만 이게 또 김주공한테 네. 걸리면서 김주공이 수비를 제친 뒤에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따라간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주는 아무래도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울산이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역시 이 경기는 말씀하신 대로 후반전에 제주가 무섭게 또 추격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력이 또 아쉬웠고 조현우 선수도 역시나 뭐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결국엔 울산이 승점을 3점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날 울산은 김영권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돌아오자마자 그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상대 라인을 허무는 전진 패스. 이건 정말 그 센터백 중에 특히 우리나라 뭐 K리그 뭐 국대까지 통틀어도 김영권만한 선수가 없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능력을 잘 보여줬죠. 제주는 울산의 3선 미드필더들에게 강한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권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후방에서 이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김영권은 압박에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이 김영권이 뿌려주는 패스가 미드필더들 못지않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날 이런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효했고 김민혁 선수도 이날 잘해줬어요. 김민혁 선수가 빌드업 상황에서는 이제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의 역할을 한 거죠. 공격 시에는 또 박스까지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전천후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 그렇습니다.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 경기에서 울산의 선수라고 하면 당연히 이동경. 네. 돌아온 이동경을 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동경 선수가 사실 초반만 해도 경기 초반만 해도 아직은 좀 몸을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패스 좀 미스도 있었고 좀 기본적인 실수들이 몇 번 보였는데 경기를 뛰면서 본인이 좀 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클라스는 영원하다. 그렇죠. 네. 프리킥으로 본인의 잠긴 왼발로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붙죠.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 확실히 선수들의 자신감을 올리는 거는 당연히 공격 포인트만한 게 그렇죠. 없으니까. 역시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장기라고 했으면 중거리 슛까지 아주 멋있게 성공을 시키면서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렇죠. 울산 홈팬들 앞에서 이동경이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동경 못지않게 중요했던 거는 이날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루빅슨 선수. 루빅슨 선수는 참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 선수가 이런 유형의 선수를 데려오기 쉽지 않은데 보통 본인이 주연이 되거나 빛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되는데 루빅슨은 상당히 맨유 시절에 박지성 선수를 보는 것처럼 약간 화려한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울산에는 그들의 약간 모자랄 수 있는 활동량이나 수비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이 루빅슨의 기여가 이날 너무 좋았거든요. 엄청난 압박으로 제주의 후방에서부터 좀 불안함을 유도를 해내고 그리고 하프라임트에서 수비할 때는 이날 사실상 루빅슨이 측면 수비수였어요. 네. 후반 중반에 울산이 보면은 이제 이청용과 주민규를 투입했었거든요. 이때 사실 가져간 변화가 수비시 5백을 서는 그런 변화였는데 왼쪽 측면을 루빅슨이 혼자 담당하면서 사실상 뭐 윙백처럼 활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교체로 들어갔던 조현택이 이제 왼쪽 스토퍼 역할을 하는 상당히 좀 변칙적인 이런 수비 전술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울산이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3선을 보여줄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좀 자구책을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후반에 김민혁 대신에 이청용까지 투입하면서 그나마 또 그 역할을 해주던 후방 미드필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 점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 실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5백을 세우는 수비적으로 좀 단단함을 유지하려는 실리적인 변화를 가져간 게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엔 네. 승리를 지켜냈으니까. 울산이 결국은 이날도 이제 박용우 선수의 이제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김민혁이 이날 잘해주긴 했어요. 선발로 나와가지고 잘해주긴 했는데 이게 시즌 내내 과연 본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원래 역할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박용우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도 대체 선수는 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는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대체자 소신 없고 그쵸. 조금 이제 선수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는
이제 그런 모습 보이고는 있는데 제주전에서는 그나마 성공은 했어요. 네, 김력 선수가 일단은 뭐 잘해줬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시즌 끝까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홍명보 감독도 뭐 이기긴 했지만 고민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5백 수비를 들고 나올 정도로 울산이 좀처럼 5백은 세우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날만큼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주는 비록 울산 원정에서 지기는 했지만 뭐 후반전에 그런 공격적인 모습, 좋았어요. 정말 득점만 없었지 거의 공격 찬스는 완벽하게 만들어낸 모습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제주가 최근의 경기력이 거의 그렇죠. 찬스를 나름 잘 만들어 가는데 그 그렇죠. 박스 안에서의 한 방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승점을 못 가져오는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은 전반전부터 한번 살펴보면 제주가 파울이 좀 많았습니다. 카드도 좀 많이 받았고. 전반 30분 만에 옐로 카드를 4개를 받았을 정도로 좀 제주 선수들이 좀 무리한 파울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초반에는 좀 선수들 간에 좀 간격 유지가 잘 안 되고 좀 라인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울산이 역습으로 올라올 때 팀 단위로 수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이 쫓아가면서 좀 붙잡고 파울로 끊는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초반에 제주에 좀 파울이 늘어났었고 전반전은 공격 상황에서는 좀 이제 공격 숫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좀 인상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수 개개인이 뭔가 좀 해줘야 하는 장면이 많았고 사실 김주공의 그골 장면도 보면은 이주용 선수가 좀긴 거리를 혼자 끌고 간 뒤에 이제 만들어준 패스거든요. 그나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든 찬스들도 뭐 조현우 선수가 또 이날 엄청난 미친 선방들을 보여주면서 막히는 상황이 나왔는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문제는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매 경기 찬스를 분명히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마무리해줄 선수가 없다. 그렇죠. 맞은편 팀에 있던 주민규 선수가 생각이 안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날 제주의 중원 조합은 이제 김봉수와 김건웅 조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두 선수의 조합은 중앙에서 뭔가 번뜩이는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조합이었어요. 네네. 둘 다 물론 수비적으로는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중앙에서 나가는 패스 전개가 좀 밋밋했었거든요. 결국에 공이 측면으로 가서 측면 선수들이 풀어주거나 뭐 헤이스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이용해서 뭐 변수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좀 역부족이었고 제 생각은 요즘 계속 이 선수를 칭찬하고 있는데 이기혁 선수. 아하. 제주는 이기혁 선수가 정말 공을 잘 차요. 그렇죠. 제주에서 가장 패스기를 잘 보는 선수고 지금 제주의 중원 미드필더들 중에서 구자철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유일하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은 물론 막판에 좀 투입돼가지고 출전 시간은 짧았지만 또 들어오자마자 좋은 슈팅을 보여줬었거든요. 제주는 이기혁 선수를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좀 중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기혁과 파트너로 누굴 세우느냐가 사실 좀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민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는 결국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기혁 선수의 그런 좀 역할을 그런 가능성을 좀 남길 감독이 조금 더 신임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자철 선수도 빠져 있고 네. 뭐 이창민 선수도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부하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김건웅 선수를 데려온 걸 텐데 김건웅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봉수 선수랑 조금은 역할이 겹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는 미드필더인데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유형이 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는 게 과연 이 공격 쪽에서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날 경기는 또 이제 두 팀의 골키퍼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시 뭐 조현우 선수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올 시즌 뭐 최고의 키퍼 중 한 명이고 여기 김동준 선수도 뭐 이날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뭐 결국 이 홍명보 감독의 통산 100경기 경기는 결국 울산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연패에서 탈출했죠. 네네. 하지만 제주는 아직까지 승리의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9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될 듯 될 듯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전개나 경기력은 좋아요. 울산 상대로도 사실 후반전만 놓고 보면 골이 들어갔어도 맞아요.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이 조현우가 막아내고 하는 조현우의 벽을 못 넘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보통 한 번 안 풀리면 선수들도 이제 초조해지고 그렇죠. 좀 불안감이 오거든요. 음음. 그 상황에 좀 빠져 있지 않나. 남길 감독이 좀 잘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첫 경기는 울산이 승점 3점을 가져갔고요. 이제 금요일 두 번째 경기였죠. 포항과 전북의 경기였습니다. 역시 스틸리아드의 포항이었나 싶을 정도로 홈포항은 믿고 갑니다.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 역시 이제 김성 선수의
통산 300경기 출전 네. 경기라고 하네요. 결국 이제 경기 결과는 포항이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2-1 승리를 가져가면서 2위를 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꽤 관심을 역시 모은 경기죠. 항상 그렇죠. 포항과 전북이 경기하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페트라스 감독이 이제 김기동 감독을 첫 상대하는 또 경기이기도 했고, 포항 같은 경우는 뭐 주전 라인업이 대부분 나왔고 이제 미드필더 자리에만 변화를 줬는데 이제 김준호 대신에 한찬희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북은 홍정호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네, 앞선 이제 울산 제주도 그랬지만 센터백들이 복귀를 하고 있는데 홍정호도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자룡이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을 했고 최철순이 왼쪽에 서는 네. 라인업이었고 중원은 이번에도 박진석, 보아탱, 그리고 송민규가 한규원이 좌우 날개로 출전을 하고 백승호가 이번에도 이제 구스타보를 받쳐주는 세컨톱 같은 역할을 해줬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득점 장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34분이었습니다. 포항의 선제골이 터졌죠. 포항의 공격 상황에서 제카가 뒤로 들어오던 고영준에게 내줬고요. 고영준이 정말 잘 때렸어요. 고영준이 때린 볼이 이제 골대를 맞고 나온 거를 이제 한찬이가 슈팅을 때렸습니다. 뭐 김정훈이 그 슈팅에 반응은 했지만 조금 너무 늦어버리면서 네. 좀 실수성 플레이죠. 네. 네. 결국 맞고 들어가면서 이제 포항의 선제골이 터졌고요. 두 번째 골은 전북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46분에 이제 문선민 투입 효과가 들어가서 맞죠. 네. 후방에서 앞에 달려 들어가던 문선민에게 바로 그냥 차줬고요. 네. 그냥 문선민이 이제 알아서 그냥 속도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네. 네. 솔로 플레이 후에 슈팅을 했고 포항 수비가 걷어냈지만 뭐 이미 골라인을 넘어가서 그렇죠. 동점골로 인정됐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팔을 썼다 문선민이 그런 건 박승 선수가 이제 얼굴을 붙잡고 네네 상황이 있었지만 뭐 심판은 경합 상황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동점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거의 극장골이었죠. 네 후반 88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포항은 이제 문전으로 계속 붙였고요. 구자룡의 헤더가 이호재에게 연결됐고 앞에 있던 정태욱이 입볼은 솔직히 걷어낼만 하지 않았나.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죠. 경기 막판. 근데 이제 정태욱의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결국 이호재가 슈팅을 때렸고요. 결국 역전에 성공하면서 홈에서 승점 3점을 챙겨간 포항이 됐습니다. 이호재 선수는 항상 경기 막판에 그렇죠. 득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체 투입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이 후반 거의 극후반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 넣는 게 아무래도 이제 팬들의 기억 속에도 많이 남겠죠. 그렇죠. 일단 이 경기는 뭐 포항과 울산 두 팀 모두 좀 강한 압박을 많이 준비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일단 전북부터 보면 전북은 이제 백승호와 이제 구스타보 이제 전방에 서 있던 두 선수죠. 두 선수가 포항의 한찬이와 오베르단으로 향하는 길목을 좀 막아주면서 좀 견제를 네. 해줬는데 포항은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제카가 내려와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향한 뒤에 크게 반대로 전환하면서 상대 전북의 좀 수비를 균열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왔죠. 이날 사실 전북은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구자룡 선수가 있던 오른쪽이 너무 대놓고 구멍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좀 치명적으로 매번 그 좀 위험한 상황을 좀 내주는 모습이 나왔고 유독 글로우 공격도 많이 했어요. 네, 포항이 이제 왼쪽에서 고영준, 백성동이 서로 스위칭해 가면서 공략을 하고 완델슨까지 여기 오버래핑 오다 보니까 완델슨이 폼이 좀 좋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구자룡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죠. 네, 포항의 대부분의 위협적인 찬스가 이 위치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하프 스페이스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도 전북은 조금 허술함을 노출했는데 센터백과 풀백의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미드필더가 좀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기본적으로는 전북이 아무래도 좀 미드필더 숫자를 많이 두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이 숫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에서의 답답함도 이날 풀백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요. 전북의 중원은 완전히 먹혔는데 네. 포항의 압박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측면 외에는 공격이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측면 좌우 풀백 이날 구자룡과 최철순 공격적으로는 사실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아니죠. 두 선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답답함이 일단 여기서 먼저 발생을 해버렸고 구자룡은 아까 수비에서의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공격 상황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 전북의 이런 직선적인 패스 그러니까 측면에 갔을 때도 뭐 이 선수들이 발기술이 좋거나 뭐 오버래핑이 좋거나 하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단순하게 좀 붙여주는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전북의 직선적인 축구를 포항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었다. 보아탱을 향한 1차적인 견제가 있었고 보아탱이 워낙 패스 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그리고 측면에서 나가는 패스의 퀄리티도 뭐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세컨볼 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걸 다 이제 잘 털어막다 보니까 전북이 좀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 전북의 축구는 어느 정도 분석만 된다고 하면 그렇죠. 포항 같은 퀄리티의 팀이라고 하면 크게 막기 어려운 공격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전북은 확실히 좀 공격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런 공중볼을 따내는 역할도 그렇지만 페트레스크가 하려는 축구에서는 결국에 이제 9번 공격수가 중요한 건데 구스타보의 폼이 지금 좀영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득점도 득점이 없기도 하지만 원래 장기였던 그 제공권마저도 크게 좀 빛을 못 보고 있고 오히려 후반에 들어갔던 하파실바는 좀 요즘에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하파실바는 뭐 정통 9번 역할을 해주기보다는 뭔가 세컨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이번에 이적한 박재홍 선수가 조규성의 빈자리를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구스타보가 이제 수원FC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이제 공격수가 분위기 반전에는 득점이 제일 중요하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조금은 많이,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 전북은 이제 후반전에 변화를 좀 주죠. 문선민을 투입하고 이제 보아탱 선수를 빼버립니다. 보아탱이 확실히 아직 그몸 상태가 경기 체력이 올라오진 않은 것 그런가 봐요. 같아요. 송민규가 세컨톱으로 가고 백승호가 이제 3선으로 내려갔는데 이 문선민과 백승호와 이두 선수가 살아난 게 전북이 후반전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뭐 결정적인 변화였던 것 같은데 일단 문선민 선수야 뭐이 전북의 이제 빠른 윙어들이 치고 나가는 이 역습에서는 치트키죠, 그냥 문선민은. 문선민이 전술이라 해도 되죠. 공 차놓고 알아서 뛰어 네, 하면은 맞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 그런 스피드 나올 줄 몰랐어. 그쵸. 문선민이 뭐 워낙 그런 거에서 분위기를 완전 되살려줬고, 백승호 선수가 확실히 좀 전방에서 그 2선에 있을 때는 많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스도 많았고, 좀제 역할을 못 해줬는데, 압박을 벗어나서 아래쪽에서 좀 공을 차니까 확실히 좀 편해 보였거든요. 여유도 생기고. 그쵸. 축구를 할때 전방을 바라보고 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능력도 있지만, 이 전술적으로도 백승호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백승호가 좀더 편하게 볼을 찰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날 승부는 양 팀의 교체 카드 활용해서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1대1 상황이 꽤 오래 유지가 됐었는데, 전북은 이제 이동준과 하파실바를 넣으면서 이제 공격수의 자리만 그대로 바꿔주는 그런 용병수를 가져왔었고, 포항은 이제 후반 8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김준호, 김인성을 투입을 하면서 중원, 그리고 측면의 기동력을 모두 살려줬거든요. 여기서 승부가 갈린 것 같아요. 포항이 이 교체 투입 이후로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왔고, 포항이 요즘 강점이라고 하면 후반전 다른 팀들이 모두 지쳐가는데, 네. 포항만 그 뭔가, 더 몰아쳐요. 몰아치면서 유지가 돼요, 경기력이. 김기동 감독 말로도 본인 팀이 체력 훈련을 빡세게 한다. 선술도 그걸로도 유명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팀 기조가 확실히 좀이 장기 레이스에서 좀 빛을 보고 있는 것 같고, 포항이 그렇게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후반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고, 결승권까지 넣었잖아요. 전북은 반면에 교체 타이밍을 좀못 잡고, 그러니까 양상 이미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좀 계속 지켜보기만 하다가 실점 후에 뒤늦게 이제 아마노랑 박창호를 투입해봤지만 좀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그때는. 김기동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효재 선수에게 요즘 왜 이렇게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뉘앙스로 하니까 이제 이효재가 자극을 받아서 뭐 득점을 하거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기동매질. 네. 뭐 이제 선수단 운영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쵸. 김기동 감독입니다. 역시 K리그 최고의 명장답게 페트레스쿠 감독을 상대로 K리그가 쉬운 것이 네.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동 감독은 이제 전북의 올 시즌 3명의 감독이죠. 감독 대행, 그쵸. 김준 포함해서. 감독 대행 포함해서 3명의 감독에게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쵸. 참 희한한 게 이제 포항이 이날 경기에 뭔가 이제 잘 나갈 때 포항을 또본것 같긴 해요. 뭔가 전북 수비가 우왕좌왕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이제 뒷공간을 좀 많이 터는 모습도 그쵸. 많이 보였습니다. 전북이 지금 수비적으로도 조금 더 조직력을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공격 상황에서야 뭐 이제 확실히 색깔은 알겠는데 뭘 하려는지는 알겠고 이거의 장단점도 이제 알겠는데 수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견고해 보인다라는 인상은 없거든요. 이제 수비 라인 사이의 그런 대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두명 박진섭과 보아탱 두 선수에게 너무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현재 최근 경기였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금요일 두 경기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그쵸.
기록하면서 이제 포항도 역시 전북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네, 자 다음 토요일 경기입니다. 먼저 수원FC와 광주의 경기가 있었죠. 수원FC 홈에서 펼쳐진 경기입니다. 광주가 원정을 떠나와서 이제 1대0이라는 값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도 주고받긴 했는데 네. 득점이 안 터진 경기 중에 그렇죠. 하나죠. 꽤 득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수중전이라는 좀 변수가 있었고 그렇죠. 네, 경기장에 좀 물이 많이 고여있더라고요. 수원FC는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도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메짤라 자리에 출전을 하고 라스가 이제 명예사의 제의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재현, 장재웅 두 명의 U12 자원이 출전을 했고 역시나 뭐 10분 만에 로페즈와 김현으로 교체가 네. 되면서 이제 김현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는 그렇죠. 그림이었죠. 네. 그러니까 광주는 정말 오랜만에 베스트 11이 모두 나온 것 같았어요. 최전방에 이제 이희균과 허율 선수가 이제 투톱으로 나오고 이제 좌지성, 우산이 조합, 엄지성과 아산이라는 주전 윙어들이 모두 동시에 그렇죠. 출격을 하고 중원에서도 뭐 이순민, 정우현이 나오고 수비 라인도 모두 주전들이 총출동을 하면서 광주가 이제 일주일 쉬고 돌아온 그 광주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 43분이었습니다. 이제 광주의 공격 기회였고요. 이제 티모가 순간적인 전진 후에 아산이에게 내줬고요. 아산이가 크로스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현FC 수비들이 걷어냈고 이 공이 하필 또 이제 원더골 제조기가 된 두현석에게 넘어갔고 두현석이 이제 바로 발리슛으로 원더골을 작성을 했습니다. 두현석은 넣을 때마다 원더골을 넣어서 두현석 올해 폼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중반기라 해야 되나요? 네. 두현석이라는 이름을 이제 득점 장면에서 이제 그냥 세려박는 세려박는 예, 세려박 예, 좀 강하게 박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현석 선수가 올해 정말 폼이 좋습니다. 네네. 지난해 이제 포지션을 바꾸고 나서 이정유 감독의 이제 지도 아래서 아주 그냥 매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도 두현석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광주는 이제 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수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공격 전개를 거의 못했어요. 좀 넘어다 싶을 정도로 이제 홈 팬들 앞에서 네. 좀 소위 말했으면 형편없는 경기를 좀 보여줬는데 광주의 압박 속도를 전혀 따라가질 못하는 좀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수원 FC가 그 벗어나는 속도가 광주의 압박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좀 빌드업하려는 체계나 패턴이 전혀 없어 보였고. 수원은 결국에는 윤빛가람이나 이승우 선수가 좀 공을 많이 잡아야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팀인데 공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윤빛가람은 답답하니까 계속 내려오고 낮은 위치에서 받아봤자 사실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윤빛가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라스까지 없으니까 대충 차놓고 뭐 전방에서 이제 영향력을 혼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결국에 이제 로페즈의 역습 그다음에 이승우 선수의 가끔씩 나오는 번뜩이는 뭐 중거리 슛 뭐 요 정도가 이제 유일한 공격 루트였는데 수원은 뭐 최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공격 상황에서 뭐 이렇다 할 전술 패턴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뭔가 이달 경기에서 이제 솔로 플레이가 네, 더 늘어났어요. 선수 개개인이 끌고 올라가야 뭔가 이 뭔가가 풀리고 장면이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뭐 공격적인 문제야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짧게만 하고 그냥 수비를 보면 수원이 4-1-4-1 대응으로 내려섰는데 사실 경기 초반엔 나름 이 4-1-4-1로 내려선 수비가 조직력이 나쁘진 않아 보였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광주의 좀 과감함이 더 돋보였는데 수원이 수비를 할 때 결국에는 4-1-4-1 대형으로 서면은 측면 공간에 블럭을 만들게 되는데 광주는 그 안으로 그냥 거침없이 진입을 하면서 하프스페이스로 볼을 계속해서 침투를 시키거든요. 선수도 들어가고 공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숫자가 적은 광주가 불리해야 되는 게 원래 사실 맞는 건데 그렇죠. 수원이 그 공을 쫓고 사람을 쫓다 보니까 순식간에 대형이 무너지고 그 틈에 광주는 또 다른 제3자, 4자가 어느새 와가지고 또 공을 받아줄 준비를 하는 그런 정말 아주 짜임새 있는 축구를 그 수원의 수비 대형을 아주 잘 허물어뜨렸던 것 같아요. 이날 사실 수원의 수비라인이 좀 자주 허물어지는 경우가 좀 잘 보였는데 광주의 공격이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앙에 사실 공간이 없으면 보통 측면으로 돌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인데 오히려 측면으로 벌렸다가도 이후에 중앙으로 선수를 좀 밀집시키면서 결국에 중앙 쪽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 이런 광주의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고집이 결국에 수원FC의 그런 불안한 수비를 또 공략을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나는 이렇게만 때릴 건데 네.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렇게만 때릴 건데 그쵸. 결국에 맞다가 쓰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는 뭐 역시 뭐 경기를 잘 하긴 했지만
역시 최근 광주에게 불안 요소는 후반 70분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페이스, 선수 체력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오랜만에 선수들이 풀로 좀 일주일을 좀 쉬다 와서 인지, 아무래도 휴식이, 예, 휴식이 역시 그죠. 보약이었던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좀 끝까지 이어졌고, 85분 이후에 좀그 광주가 좀 라인 좀 벌어지고 압박이 좀 무뎌지면서 수원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경기 막판에.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이정희 감독이 또 교체 카드도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면서 선수들의 이제 기동력, 에너지 레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게 끝까지 좀 유지가 되면서 후반에 항상 불안했던, 특히 후반 막판에 불안했던 광주의 모습이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에는 승점을 잘 지켜낸, 예,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이 경기가 이제 득점이 많이 터질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결정력에 네.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았나? 광주도 일단 찬스가 당연히 뭐 많이 있었는데 다 살리진 못했고, 수원은 조금 확률 떨어지는 공격이 몇번 있었죠. 그리고 이승우의 폼이 분명히 나쁘진 않은데 맞아요. 이승우 선수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 뭔가 이 공격 포인트로 연결되기에는 주변 선수들의 좀 지원도 조금은 좀 무뎌 있고, 이날 또 라수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라수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원이 좀 골을 만들어내기에는, 예, 좀 힘든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예. 이제 수준전이다 보고 두 그쵸. 팀다 그냥 솔직히 그냥 전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수도 많았고. 그쵸. 서로의 실수를 좀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더 중요했죠. 네. 그렇죠. 그래, 수원 FC 입장에서는 요새 이제 라스와 이승우의 이적설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쵸. 좀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스를 뭐 제외했다라고도 얘기를 네네, 했었죠. 예. 그렇죠. 그 당장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게 과연 이제 또 독이 될지. 최근에 김도균 감독의 이런 나름의 그 승부수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하나씩 던지긴 해요. 선수를 뭐 자극시키려고도 하고 뭔가 그렇죠. 이렇게 팀의 변화를 주려고도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잘 통하지 않으면서 어느새 지금 강등 유력, 코앞이죠. 예, 후보가 돼버렸죠. 예. 다음이 제가 알기로 이제 수원 더비로 알고 있는데, 그쵸. 최근에 또 수원의 기세를 보면, 수원 삼성의 기세를 솔직히 보면, 수원 FC의 입장에서는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가 정말 그쵸. 그냥 그나마 좀 기쁠 거예요. 빨리 맞을 거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 그쵸. 이거는 내가 막아서 카운터를 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전술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시간을 번 정도가 되겠죠. 워낙 이제 수원 삼성의 경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원 FC의 미래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불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광주가 수원 FC 원정을 떠나와서 승점 3점을 챙겨갔습니다. 광주도 사실 최근에 좀 무승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또 잘 끊어냈어요. 예, 또 수원 그렇죠. FC를 상대로 만약에 또 승점 3점을 못 가져왔으면, 좀 불안했을 수 있는, 휴식기를 앞두고 좀 찝찝하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얻어낸 승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토요일 두 번째 경기입니다. 62번째 경인 더비였고요. 기성용 선수의 프로통산 500경기, 그쵸. 프로통산 500경기를 달성했고요. 인천이 1대0으로 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제 서울 팬들은 이 경기를 보면서 조금은, 많이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의 경기력이, 특히 이날은 좀 심했다고 봐요. 예, 좀 이날은, 글쎄 모르겠어. 이게 안익수 감독이 의도해서 이런 경기 플랜을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서울은 일단 골키퍼 자리 변화가 눈에 띄었죠. 예, 백종범 대신에 최철훈 선수가 오랜만에 또 선발로 기용이 됐고, 그 전방에는 이번에도 김신진, 그리고 팔로세비치가 뒤를 받쳐주는 그림이었는데, 중원은 기성용과 오스마르 종합이 나섰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좋았던 인천은 라인업을 뭐 그대로 유지를 했죠. 음포크가 전방에서고, 이제 에르난데스가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중원엔 역시 김도혁과 이명주 조합이고, 천성우는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전반 26분 김민석 대신에 투입이 됐습니다. 득점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반 44분, 단한 골이 터졌기 때문에 네. 전반 44분이었습니다. 인천의 코너킥 상황이었고요. 서울 수비진이 걷어냈지만 김준엽이 다시 안으로, 다시 헤더로 밀어줬고요. 이거를 이제 제르소가 센스 있게 가슴으로 패스를 시도했고, 은포쿠가 다이렉트로 슈팅을 하면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도 조금의 논란거리가 있죠. 그쵸. 코너킥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오반석 선수가 이한범 선수한테 아주 대놓고 어깃방을 날렸죠. 그렇죠. 어깨를 거의 턱에다 가격을 한것 네. 같던데. 예. 아무튼 이건 누가 봐도 사실 파울상 플레이가 맞죠. 맞죠. 파울상 플레이가 맞고, 심판이 주심이 일단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VAR실에서는 이걸 돌려봤을 텐데 왜 골 취소가 안 됐냐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제 나름대로 일단 추측을 해보자면 파울선 플레이 맞습니다. 네. 명백하게 그건 전제로 하고 이 파울 자체가 인플레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너킥을 차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코너킥을 찬 이후에 나왔다면 이건 당연히 VAR을 통해서 취소가 됐을 장면이긴 한데 일단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판이 이거를 보고서 만약에 이것도 뭐 만약 퇴장성 파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봤으면 퇴장을 줄 수는 있죠. 그렇죠. 일단 그 퇴장성 파울이랑은 또 안 본 거죠. 그걸로 돌려본 게 아니기 때문에 퇴장 검토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 상황이 아니라 VAR을 통해서 이게 골 취소를 잡아내야 되는 그 대상 장면이 아니었다. 라고 그런 좀 그런 원리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플레이와의 네. 연속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게 파울 선언 골 취소가 되지 않았고 네네. 결론은 이거는 주심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주심이 잡아냈으면 애초에 이거는 논란이 없었을 건데 원래 이제 경합 네. 코너킥 차기 전에 경합이 심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계속 끊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주심이 놓친 게 일단 가장 1차적으로 좀 근본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심판이 좀 네. 멍청한 짓을 했다. 예. 아쉬운 판단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서울은 솔직히 이제 이 경기는 좀 이길 경기였다. 이제 전반 18분에도 이제 PK를 네, 예. 얻었었고요. 나상호의 실축이 있었고 59분에는 또 박수일의 득점이 있었지만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회를 살린 인천이 1대0이라는 기조한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나상호 선수의 PK 실축은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아요. 웬만하면 다 잘 세게 때려넣는 선수인데 근데 그걸 또 잘 막아낸 김동훈 선수의 또 김동훈 선수가 이제 인터뷰로 어디로 찰 줄 알고 있었다. 그런 분석을 했다.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역시 이 경기는 볼 점유를 많이 가져간 건 역시 서울이죠. 네. 네, 서울이 볼 점유를 많이 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역시나 암플리 때 나오는 유자 빌드업이 반복이 되면서 측면으로 벌리고 사이드로 진입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후 중앙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다시 박스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울 경기가 안 풀릴 때의 특징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팔로세비치가 답답해서 계속 낮은 위치로 볼을 받으러 내려온다? 이거는 일단은 안 좋은 징조예요. 네네. 네. 결과적으로는 박스 부근과 이제 후방 3선, 그 앞선을 이어줄 수 있는, 후방 3선과 앞선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줄 선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팔로세비치가 계속 답답해서 내려오고 측면으로 빠지고 하는 거는 일단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의 공백을 또 여기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황의조가 그 앞에서 좀 많은 걸 해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그 주변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결국에 기성용이 뒤에서 긴 패스로 찔러주거나 아니면 크로스 공격, 후방에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거나 이런 크로스 위주의 공격이 좀 많았는데 지금의 서울의 선수 구성으로 크로스로 재미를 보긴 좀 힘들죠. 아무래도 최전방의 힘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인천에서 한 번씩 나오는 공격이 오히려 위협적이었고 인천은 전반전에 이제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뭐 천성우는 예정된 교체였겠지만 이제 에르난데스가 부상이 겹치면서 네. 이제 제르소까지 동시에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르소와 천성우를 투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순식간에 3미들로 변화를 가져갑니다. 제르소와 천성우이 최전방에 서고 이제 은포쿠가 이제 최전방에 있다가 우측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오는 이날도 또 멀티 능력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인천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를 이번 경기도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지금 인천이 3미들을 설 때의 강점이라고 하면 수비와 이제 공격으로 이제 수시로 전환을 할 때 미드필더 선수들이 좀 유연하게 활용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실 인천의 좀 약간 약점이라고 하면은 윙백들의 파괴력이나 공격력이 좀 약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공격 전환할 때 속도도 느릴 때가 있고 측면에서 윙백들이 뭔가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천이 공격으로 나설 때 윙백이 수비 깊게 머물러 있다가 높게 올라오기 전에 좌우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그 위치에서 좀 폭넓게 측면으로 벌리고 공격에 가담해주고 그걸 이제 김도혁이나 이제 이번 경기는 은복구였고 그 전에는 김보섭 선수도 이런 역할을 잘해주면서 측면에서의 그런 측면 공간을 빠르게 점유해서 역습으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인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김도혁 선수가 워낙 지금 폼도 좋고 그러니까 윙백들보다는 좀 더 앞선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빠르게 측면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후방에서 수비하던 윙백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시간도 벌어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자연스럽게 좀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역습 위주의 플레이가 최근엔 볼을 점유하기보다는 역습을 노리려는 이런 한 방의 플레이가 좀잘 먹혀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후반전에도 최소한의 공격 숫자를 통해서 위협적인 찬스를 계속 만들어냈죠. 뭐 비록 이제 득점 과정에서의 논란은 있었지만 인천은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찬스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네네 그래도 이제 승리에 대한 그런 요건을 보여준 팀이 그쵸. 됐죠. 반면 이제 서울은 뭐 계속 말하지만 아직까지의 최전방의 아쉬움도 있고 참 경기가 잘안 풀려요. 네. 서울이 뭐 전반전 내내 이제 크로스 위주의 답답한 공격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또 이제 변화를 가져갈까?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봤지만, 이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변화긴 했죠. 후반전에는, 벤치에 일류첸코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모 선수를 최전방 제로톱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승모 선수가 제로톱을 서는 게뭐 낯설진 않아요. 그렇죠. 김기덕 공항에서도 많이 봤고, 감독도 네. 자주 기용을 하면서, 뭐, 김기동 감독이 기용할 때는 이승모 선수의 이제 활동량을 통한 압박, 전방 압박이 중요할 때, 혹은 전방에서 연기가 필요할 때, 이럴 때 그렇죠. 이승모를 최전방에 기용을 했는데, 안익수 감독이 기용한 이승모 제로톱 카드는 사실 의도를 모르겠다. 일단 일류첸코 대신 이승모를 선택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팔로세비치와 이승모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려는 그런 축구를 보여주려나 싶었는데, 크로스 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좀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후반전에도 서울은 여전히 크로스 공격 예. 일변도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서울은 뭐 다시 일류첸코까지 투입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 후반 초중반에 이승모를 최전방에 투입한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직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의도를 잘 모르겠고, 이번에도 서울은 후반 막판에 이한범 선수를 최전방으로 이제 놓는 용병술을 보여줬는데, 네. 사실 전술적으로 좀 부족하면서 꼬라박고 있는 팀들의 특징이 후반전에 항상 키큰 센터백을 최전방으로 올리죠. 올립니다. 좀 약간 이렇다 할 계획은 없고, 그냥 뻥 차가지고 최대한 장신 선수를 연령 놓자. 사실상 이제 승점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그쵸. 해야겠죠. 근데 이거 나오면 사실 뭐 보통 거의 망했다고 봐야 돼요. 이 네네. 팀은 이미 그 경기를 억울해서 망쳤다. 대구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구도 이제 그 급한다는 거죠. 그 경기를 이미 망쳤다는 거죠. 네네. 계획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플랜이 나오는 거고. 사실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구도 이번 라운드에서 이제 김진혁 선수가 또 올라가긴 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 경기는 결국 인천이 이겼잖아요. 서울은 지금 진짜 문제는 뭐 단순히 진 것도 진 거지만, 지금 안익수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걸까? 황의조 선수가 나간 이후에 전혀 그 공백이 대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황의조가 나간 영향력이 물론 크긴 하지만 그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많죠. 특히 나상호나 윌리안 같은 자원들은 이 리그 내에서도 톱클래스의 윙어들인데, 딱그한 자리예요. 최전방 그한 자리. 그러니까 이 윙어들에게 좀 뭔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지성 크로스가 지금 서울의 스쿼드에 전혀 막 어울리지 않는 공격이에요, 사실. 예, 이거는 조금 서울 팬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좀 화를 낼 만한 경기력이었어요, 인천전은. 그래서 이제 서울이 전 울산 출신이었죠. 연준슨 그쵸. 선수를 영입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결국에 가려는 방향성이, 우리는 정말 크로스로 갈 거다, 이건지, 그렇죠. 안익수 감독이, 글쎄요, 그래도 뭐 보여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류첸코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져요. 그쵸. 네. 류첸코는 아예 이 정도면 전력 외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네네. 싶은데, 어쨌든 비언 존슨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봐야겠지만, 결국에 크로스 위주의 좀 단순한 공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 뚝배기로 버티고 그쵸. 이제 양 윙을 살리는 그런 전술을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봐야겠죠. 네, 예상해 봅니다. 네, 결국 이제 62번째 경인 더비는 인천이 원정에서 서울을 부수고 이제 승점 3점을 챙겨갔습니다. 네, 토요일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아, 이번 라운드에 제일 주목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 경기는 이제 강원과 수원의 탈골찌를 노리는 수원과 이제 그래도 골찌는 안 된다. 양 팀의 강원은. 벼랑 끝 승부. 네. 하지만 경기 결과는 수원이 기세를 이어가면서 네, 1대2로 수원이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3개월 만에 탈골찌에 성공한 수원이 됐습니다. 혹시 수원이 울산을 잡았던 기세를 이어가면서, 네. 뭐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원 팬들을 또 설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병수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라인업부터 보면 강원은 일단 뭐 경기 전에 그림이 백브라인처럼 나왔지만 뭐 실제로는 역시 뭐 백스리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오가긴 했어요. 김우석과 강투지 아직도 저희 입에 안 네, 익어요. 예. 강투지. 김우석, 강투지, 네. 김영빈의 센터백 라인이었고 좌우 윙백에 류광현과 이제 김진호 선수. 응. 류광현은 이제 이번 여름에 콜업한 이제 유스 출신의 이제 호남대에서 뛰던 선수인데 데뷔전부터 뭐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죠. 전방에는 김대원, 박상혁, 야구가 나서는 그런 라인업이었고 야구 선수는 첫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네. 수원은 이번 경기에서 이상민이 이제 왼쪽이 아닌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면서 이기재가 다시 선발로 돌아왔죠. 그 지난 경기 이제 우측 스토퍼 자리에서 조금 이제 공격 과정에서 불안함을 보여줬던 한우광 대신에 이제 고명석 선수를 기용을 했고 앞선에서는 이제 바사니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수원은 이제 좌우 측면에 이제 김주찬, 이상민 이 어린 선수들을 좌우에 배치를 하면서 역시 측면에서의 뭔가 에너지 레벨을 그렇죠. 강조하겠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공적인 그쵸. 전략이 됐죠. 자, 득점 상황 보겠습니다. 전반 22분이었습니다. 수원의 공격 상황이었고요. 우측으로 전개에 성공한 수원이 크로스를 올렸고요. 김주찬이 이제 반대편에서 잘 잡아내고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목 힘으로 감아차면서 이거는 이제 진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김주찬 선수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올해 수원이 터트린 또 하나의 대박 수원에서는 뉴스. 뭔가 한명한 명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올해는 김주찬이 아닌가. 지금 김주찬 사실 그 이병근 감독 시절부터 꾸준히 뭐 기회를 주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짧게 뭐 15분, 20분 뛰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제 김명수 체제에서는 꾸준히 이제 선발로 긴 시간 보장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경기력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김명수 감독이 재능을 좀 눈여겨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강원이 전반전 안에 따라왔습니다. 전반 40분 강원의 코너킥 상황이었고요. 이제 크로스를 골키퍼가 펀칭으로 걷어냈지만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요. 결국 다시 크로스를 올리고 경합 상황에서 서민우에게 공이 연결됐고 밀어넣으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결국엔 1대1 원점으로 이제 후반에 들어갔고요. 이제 후반 59분이었습니다. 이기재의 미친 스루패스가 이제 전진우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전진우가 잡고 방향전환으로 바로 수비를 벗겨내고 뒤에서 들어오던 고승범에게 내줬고요. 그리고 이제 고승범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역전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수원이 탈골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골 장면도 기가 막혔어요. 이기재 패스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전진우가 제끼자마자 들어갔다. 이게 딱 보였어요. 내주는 순간 이거는 패스도 너무 좋았고 수원이 이제 김명수 감독 이후에 잘 보여지고 있는 하프스페이스 공략 그런 움직임이 잘 나타난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수원은 이날 경기 패스가 너무 잘 돌았어요. 그래서 좀 수원 팬들은 경기가 재밌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상대가 좀 약체라고 할수 있는 강원인 걸 감안을 해도 병수불이 좀잘 정착이 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는데 일단 강원은 당연히 카즈키를 향한 강한 압박이 좀 들어갔습니다. 카즈키가 좀 편하게 공을 잡지 못하도록 좀 맨투맨으로 수비가 붙으면서 차라리 센터백 라인을 좀 내버려 두더라도 카즈키를 향한 압박을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수원이 이거를 아마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선발 출전한 게 아산이 아 바사니 바사니이지 않을까 싶은데 카즈키에게 좀 압박이 몰리는 사이 그 뒤에 공간이 좀 생기는데 그때 바사니가 이제 우측 하프스페이스 부근에서 좀 계속 공을 달라고 손짓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압박을 받으면서 좀 편하게 움직이면서 공을 받았는데 결국 바사니 쪽에서 뭔가 공격이 풀리길 기대하고 바사니에게 뭔가 번뜩이는 경기력을 원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공을 많이 잡을 수는 있었지만 좀 템포를 죽이는 장면이라던가 좀 턴오버 네. 패스미트 좀 나왔고 기대한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술적인 움직임은 잘 작동이 됐지만 바사니가 김병수 감독의 약간 기대에 부응하진 못하지 않았을까? 꽤나 이게 만약에 통했다면 조금은 더큰 대승을 그쵸. 거뒀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바사니의 경기력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수원이 이날 눈에 띄었던 건 역시 김주찬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주찬은 좌측면을 혼자 담당을 하면서 좌측면에서 솔로 플레이를 펼칩니다. 혼자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상대의 이제 풀백 혹은 윙백을 잡고서 1대1 플레이를 계속 시키는데 의도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거죠, 김주찬을.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인데 수원이 약간 우측에서 바사니 그리고 이상민, 명준재 이런 선수들을 좀 연계를 활용해서 좀
활용을 했다고 하면 왼쪽에서는 좀 1대1 플레이를 많이 유도를 했어요. 김주찬 선수에게. 김주찬은 이런 1대1 상황을 좀 잘 해결을 해주면서 이기재 선수도 좀 무리하게 오버래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기재가 이날 보면 후방에서 좀 패스만 좀 뿌려주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 역시도 좀 의도한 전술적인 장치가 아닌가. 사실 이기재는 최근에는 좀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 선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두 번째 골 장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기재 후방 패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이기재가 상대적으로 오버래핑은 덜 하지만 그 대신 김주찬에게 좀 많이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수원은 잘 먹혀들었고 우측면에서는 그런 여러 선수들이 연계 플레이를 활용을 했다면 좌측면은 김주찬을 위해서 완전히 비워두는 수원의 그런 공략 방식이었는데 우측에서 공 돌리다가 반대쪽으로 한 번에 넘기면은 김주찬의 1대1 상황을 또 즐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만큼 김주찬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플레이거든요. 절대 못하죠. 사실. 김주찬이 그런 프리해진 상황들을 아주 잘 활용을 했고 사실 첫 골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우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뭐 그 김주찬이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비슷한 원리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좀 공격은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긴 하지만 네네. 수비는 여전히 조금은 불안하지 않나. 수원 선수들이 집중력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클리어링이라던가 이제 기본적인 볼 처리에 좀 실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 쉽게 볼 소유권을 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예. 아 근데 그런 집중력은 저는 솔직히 이제 2연승을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만약에 뭐 연승이 아니더라도 이제 무패 기간이 늘어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는 없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원의 경기력 너무 좋았죠. 네, 네. 좋았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예,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보였으니까. 네. 네. 뭐 이에 반해 강원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3개월 만에 결국에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아, 강원도 답답할 거예요. 예, 나는 변화는 변화대로 주고 있는데 최전방에서의 득점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못한 건 아니에요. 예, 찬스를 예. 분명히 만들어내긴 했는데 예. 마무리가 문제입니다. 강원은 일단 3-4-3 대형과 4-4-2 대형을 좀 유기적으로 오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수비 때는 5백을 유지하다가도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또 약간 4-4-2처럼 대형을 바꾸면서 공격 시에 야고는 아예 스트라이커처럼 중앙으로 좁혀서 플레이를 하고 측면을 김진호가 올라와서 커버를 해주는 그러면서 김영빈 선수가 아예 오른쪽 측면 풀백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투톱처럼 보이는 야고와 박상혁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가브리엘가 야고의 투톱이었는데 이날 교체로 들어온 가브리엘은 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건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퇴장을 당했어요. 조금 불안하긴 했죠. 그렇죠. 네, 조금은 뭐 끌려가고 있어서 그런지 좀 신경질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였어요. 이것도 사실 불필요한 파울이었고 네. 그리고 보니까 가브리엘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좀 몸을 좀 잘 쓰는 좀 터프하게 하는 좀 밀고 들어가면서 약간 우당탕탕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가브리엘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둘 다 신장이 크기 때문에 아 근데 능력은 그래도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가브리엘 선수도 꽤 인상적이었고 네, 좀 좋은 선수인 건 알겠는데 조금 성격을 좀 죽여야 되지 않을까. 첫 경기에서 퇴장은 조금 그렇죠. 네. 그리고 후반으로 교체로 들어왔는데 그쵸. 경고 두장으로 그리고 조금은 전부 다 이제 불필요한 파울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야구도 이날 결정적인 찬스를 하나 놓친 게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알리바이프의 크로스를 머리 감싸면서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네, 머리 감싸면서 정말 뭐라 해야 되죠 후회? 후회는 아니고 탄식? 네, 좀 그런 이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나 이제 가브리엘 선수나 좀 공격 포인트를 좀 올려야 이제 강원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김대현 선수도 살아나긴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지금 아마 이 두 장신 스트라이커가 들어온 걸 보면은 이 두 선수를 활용한 좀 단순한 공격 패턴이 앞으로 강원은 좀 주된 루트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지금 결과가 필요한 강원이기 때문에 네. 경기 내용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좀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두 외국인 공격수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그렇죠. 뭔가 강원은 터져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수비는 솔직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름 네. 괜찮은데 이 공격에서 뭔가 터져야 되고 네. 최근에 고무적인 건 알리바이프 선수가 꽤 폼이 좋거든요. 알리바이프가 이제 뭐 측면에서도 뛸 때도 있고 중앙에서도 뛰고 하는데 좀 알리바이프를 활용해서 뭔가 강원의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결국 외국인들의 활약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네. 김대원은
도통산하지 않네요. 그러네요. 네. 김대현 선수의 좀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고. 많이 길어지고 있고. 네. 뭐 강원은 아무래도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많은 영입과 선수 변화가 있었고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이 경기는 수원이 2-1 원정승을 가져가면서 3개월 만에 탈골찌를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첫 연승이죠? 그렇죠. 네. 네. 첫 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강원은 무승 행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 삼성이 다음 경기가 또 수원 FC이기 때문에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수원 FC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수원 삼성이 충분히 3연승을 노릴 만한 상대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이 올스타 브레이크가 수원 FC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고 정말 다행일 거예요. 수원 삼성으로서는 네. 조금 아쉬울 거예요. 네. 원래 이 흐름 타야 되는데 네. 기세 타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쉬울 기세인데 네. 좀 아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24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전과 대구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세트피스로 결정이 났고요. 결국은 대전이 홈에서 1-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쉽겠어요. 예, 대구가 많이 아쉽죠. 좀 기대만큼의 경기를 펼치지 못한 것 네. 같아요. 예. 일단 뭐 라인업부터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대전은 가장 눈에 띈 거는 먼저 투톱 조합이었습니다. 이적생 구택과 이제 유강현 선수가 동시에 출전을 했고 그리고 백스리 중앙에도 이문수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 역시도 오랜만에 선발로 기용이 됐는데 마사와 배준호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면서 주세종과 함께 역삼각형 미드필더를 구성을 했죠. 네. 대구는 이제 홍철 대신에 이제 장성원 선수가 이날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을 하고 전방에는 이제 외국인 3인방이죠. 바살루스, 세징냐, 에드가. 고재현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골도 역시 한 골로 결정이 났고요. 이제 후반 62분이었습니다. 대전의 프리킥 상황에서 한 번에 넘어 볼을 김현우가 안쪽으로 헤더로 넣어줬고요. 이게 이제 공과 함께 이제 오승훈과 배준호가 같이 들어가면서 선제골이 났습니다. 저희 이 과정에서 이제 세레모니 하러 가는데 이제 엉켜가지고 엉켜가지고 처음엔 싸운 줄 알았어요. 싸우는 줄 알았어요. 심판도 뛰어갔잖아요. 무슨 일이지? 뭐 전혀 싸울 일이 안 돼. 싸움 났나 해서 보니까 그냥 결국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네, 그냥 그런 해프닝이었다. 축구하다가 네. 그런 경우 많죠. 그물에 그렇죠. 축구 걸려가지고 네. 제가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별로 싸울 그런 기미가 그쵸. 없었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준호의 선제골이자 이제 결승골로 대전이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은 이날 확실히 좀 공격적인 게 보였습니다. 네네. 대전도 사실 부진을 좀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홈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영을 좀 펼쳤는데 좌우 스토퍼들이 일단 넓게 벌려가지고 하프라인 위로 전진을 해요. 사실상 이날의 풀백처럼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윙백들은 더 전진해가지고 윙어처럼 이제 활동을 하죠. 네. 결국에 주세종이 내려와가지고 이문수와 주세종이 최후방에서 이제 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다이렉트하게 좀 투톱을 향해서 때려넣거나 뭐 측면으로 벌려주거나 이런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구의 압박이 없다 보니까 대구는 전방 압박을 뭐 거의 하진 않았죠. 그렇죠. 사실 대전의 그 두 미드필더 배준호나 마사를 향한 견제는 좀 있었지만 사실 이 선수들이 꽤나 이 둘도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전의 후방을 향해서는 거의 압박이 안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폼이 좋지 않았던 주세종도 이날 좋은 패스를 여러 차례 보여줬고 사실 주세종 정도의 선수가 압박이 없으면 정말 자유롭게 좀 패스를 뿌려줄 수 있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이 주세종 선수가 좀 편안하게 상대 라인으로 좀 패스를 넣어줄 수 있었고 대전은 뭐 늘 그렇지만 이제 박스 근처에서 세컨볼을 따낸 다음에 좀 공격을 이어가는 선 굵은 전략이 이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역삼각형 형대의 중원이었는데 네. 마사와 배준호 이 두 선수가 일단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 그러면서 동시에 투톱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 투톱 중 한 명은 뭐 사이드로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구택 같은 경우는 뭐 낮은 위치로 수비를 끌고 오거나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수비에 좀 균열을 내려고 하면 네. 그 사이로 침투하는 마사나 이제 배준호가 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 그리고 측면으로 공이 간다? 그러면은 대전은 딴 거 볼 거 없이 모두가 박스로 진입을 합니다. 쇄도를 그렇죠. 해서 이제 크로스를 노리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단순하지만 이게 먹힐 수 있는 전략이에요. 예, 크로스를 좀 반복을 하고 좀 뻥뻥 차내다 보면은 누가 대구 상대로 크로스로 할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전은 좀 선 굵고 좀 네. 간결한 축구를 준비해 왔는데
동시에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뒷공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대구가 이걸 사실 잘 공략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뭔가 초반에 좀 많이 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쵸. 전반전에서만 이제 옐로 카드를 주축인 선수 3명이 받았어요. 이제 홍정훈, 이용래, 황재현 그쵸.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뭔가 과감해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구는 역시 좀 역습이 좀 위협적으로 살아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세징야나 뭐 이제 뭐 그런 몇몇 찬스 만들어내긴 했어요. 세징야는 정말 여전히 대단합니다. 두 번의 찬스도 만들어냈죠. 그쵸. 그 혼자 힘으로 찬스 만들어냈는데, 근데 좀 이날 돋보였던 거는 대전이 수비 전환 과정이 좀 빠르더라고요. 이게 사실 시즌 초에 대전의 좀 강점이기도 했는데, 빠른 공수 전환이 좀 이뤄지면서 대전도 좀 마찬가지로 일주일 쉰 효과를 좀 덕을 본 팀이 아닌가. 선수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공수 전환을 빠르게 해주면서 대구의 그런 역습을 잘 견제를 해줬고, 그렇죠. 이창근은 이날도 그 대구의 찬스들을 막아내면서 아주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딸깍은 켜졌으나 이제 다시 꺼졌다. 그쵸. 스위치를 끝까지 안 눌렀다. 끝까지 클릭을 했어야 되는데, 방점을 못 찍었죠. 대구는 경기가 안 풀리니까 결국 고재현 선수를 중원에 투입을 했습니다. 후반전에. 항상 그렇죠. 꽤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용래 선수 대신에 이제 투입을 하면서 에드가가 이제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이제 세징야와 바셀로스는 좀 자유롭게 폭넓게 움직이고, 고재현 선수는 중앙에 위치하지만 수시로 전진을 하는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에드가가 전방으로 가니까 뭐 볼을 지켜주는 선수가 생기고 뭐 그런 그렇죠.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고재현 선수가 좀잘 활용됐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고재현 선수가 이제 수시로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에드가가 있는 라인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좀 공격을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올라갔다가 공격이 끊겼을 때 이후 수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구의 중원이 좀 과부하가 오는 게몇번 보였거든요. 사실 고재현이 이제 옐로 카드를 받은 장면도 이 상황이 정확히 나타난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고재현이 이제 공을 받으려고 공격 진영으로 높게 올라갔는데, 그게 이어지진 않고 바로 대전의 역습으로 이어졌고, 배준호 선수가 역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고재현이 좀 열심히 다시 내려와가지고 무리하게 파울을 끊었죠. 결국에 그 파울이 또 골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프리킥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쉽지 않았을까. 대구 입장에서는 공격이 전반적으로 좀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고지연의 그런 투입 효과도 크게 보지 못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날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대구가 크로스를 많이 못 올렸어요. 맞아요. 대구가 사실 좀잘될 때는 뭐 황지연이라든가 홍철이라든가 크로스를 활발하게 올려주면서 그 박스 안에서 뭔가 비비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이 크로스 공격 기회가 많이 없던 것만 봐도 대구는 이날 좀 경기가 안 풀렸다 라는 걸알수 있고, 그만큼 대전이 또잘 방어를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날 경기 보니까 뭔가 문득 생각난 건데, 아, 뎁스가 얇긴 얇구나. 주전 선수들과 확실히 그 이날 왼쪽에 또 홍철 대신에 이제 장성훈 선수가 나왔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홍철의 크로스 능력을 또 그러지, 갑자기 잘하던 케이타도 사라져버리고. 케이타가 후반에 나왔었나요? 후반은 후반에 나왔죠. 나왔죠. 근데 워낙 이제 막 득점했을 때 케이타와 지금 그 기간이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다시 사라져가고 있어요.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고대하는 벨툴러도 부상이라고 합니다. 밥신이 그 최영호 감독 인터뷰 보니까 약간 좀 못마땅해 할것 같은. 조금 좀 약간 못 이런 말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스타를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좀 약간 경기력 폼을 올리는 거에 좀 약간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하여튼 뭐 운동하는 영상 올리는데, 빨리 좀 돌아왔으면 최영호 좋겠습니다. 감독도 좀 약간 불만을 표시하긴 했는데, 아니 저는 밥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구가 이제 이용래는 못 뛰어요. 그쵸, 그뭐 이용래의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 대구도 이제는, 그니까 이 대구의 딸깍, 흔히 말해서 딸깍이라고 하는 역습 축구가 상대도 어느 정도 이제 데뷔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을 다 의식을 하고 있고. 근데 데뷔해도 못하는 게 그쵸, 대구다. 알고도 못 먹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공격이긴 그렇죠. 하지만, 3년 동안 딸깍만 했잖아요. 좀 그래도 이 다변화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영입한 거죠. 밥심을 영입한 거거든요. 좀 중앙에서 좀 만들어가는 또 패스가 제 필요하다. 생각에는 이 왼발잡이에 뭔가 꽂힌 거 같거든요.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에 뭐가 꽂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수가 있거든요, 분명 중앙에. 근데 지금 대구가 물론 역습도 좋긴 하지만 지공상에서 좀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훨씬 좀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돌아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날 김진혁 선수가 결국 막판에 또 올라가기도 했죠. 그래서 네. 김진혁과 조진우가 번갈아 가면서 네, 최전방으로 올라갔는데 네. 이것도 뭐 큰 효과는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전이 6경기만에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전의 구택 선수 네.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죠. 구택은 두 번째 경기였죠, 이게. 네. 구택 선수도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이제 전 경기에서는 솔직히 공을 못 잡아서 네. 저희가 평가 보류를 맞아요. 했지만 이날 경기 보니까 이 선수 역시 괜찮은 선수인데 볼을 잡았을 때도 안정감이 있고 공중볼을 거의 다 따냈어요. 그렇죠. 네. 공중볼 좋아요. 제공권 네. 좋고 움직임도 정적인 게 아니라 자주 많이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격수가 오지 않았나. 사실 좀 제공권을 많이 따주기도 하면서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압박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대전의 최전방 공격수인데 그렇죠. 그거에 맞는 캐릭터가 들어왔다.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반했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전이 대구를 상대로 1-0으로 승리를 하면서 오랜만에 승리죠. 그렇죠. 6경기만의 승리라고 하고 네. 대구를 상대로는 올 시즌 첫 승. 그걸 하필 제가 라이브로 다 봐버려.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 이렇게 총 6경기죠. 6경기 다 살펴봤고요. 네. 리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울산이 2연패를 끊어내고 네. 승리를 가져갔고요. 승점 56점에 울산이 1위를 아직 지키고 있고요. 이제 포항이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44점으로 2위를 좀 더 차이를 벌려냈습니다. 이미 거의 굳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3, 4위인 서울과 전북이 또 졌기 때문에 나란히 지면서 네, 승점은 네. 37점 그대로 3등 4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광주가 승점 3점을 광주가 어느새 3위권을 3점 차로 쫓아왔네요. 네, 가져오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필 또 광주 밑에가 또 대전입니다. 둘이 계속 붙이다 네, 붙어다녀요. 계속 네. 붙어다니네요. 대전과 대구와 인천이 승점 33점으로 6, 7,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열하다. 제주 승점 30점으로 9위입니다. 어느새 9위까지. 제주도 반등이 필요합니다. 네. 좀 무슨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2위에 승점 20점 수원FC고요. 수원 삼성이 드디어 3개월 만에 그쵸. 먼저 불리게 되네요. 승점 18점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이 승점 16점으로 최하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전히 강원은 득점력이 득점이 15점이라고 하는 건 좀 심각한 수치죠. 그렇죠. 네, 지금 24경기를 했는데 경기당 한 골도 안 돼요. 못 넣고 있는 거죠. 네. 유일한 팀이거든요. 리그 내에서 지금 조금 많이 심각합니다. 네. 강원 같은 경우는 얼른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때 휴식기를 끝나고 이제 또 수원 더비가 있는 만큼 그쵸. 또 그 경기 또한 이제 다음 라운드에 제일 핫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4라운드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라운드는 이번 주말은 이제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올스타 오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쵸. 그 뭐라 입국을 했죠. 네네네. 입당할 뻔했어요. 네, 입국을 했죠. 네, 제 입국 중계도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캐스터분이 나와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리즈만 선수 보셨어요? 전 입국 중에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리즈만 선수가 그래도 그 팬에 대한 사인 끝까지 다 하고 가더라고요. 저 그러려고 한국 온 건데 저기 날강도 골 안 나려면 잘해야 돼요. 선수들 와가지고 우리도. 아니 저는 이제 옛날 네. 지금은 아니죠. 좋아했다 정도. 네. 네그 형 한 8초년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죠. 네. 네네네. 자, 아무튼 이번 주는 이제 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승부 예측도 없습니다. 네. 예, 저 승부 예측을 쉬어가고 그럼 뭐 하죠? 이번 주에 저희도 쉬어야죠 뭐. 예, 경기가 없는데 뭐.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죠 그럼? 뭐 할까요? 뭐든 하세요. 뭘 할까요? 네, 뭐든 하세요. 뭐 올사전 또 직관을 가시잖아요. 네네. 예,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좀 영상 좀 찍어보시고. 있을까 싶네요. 한번 돌아다니면서 네네. 한번 재밌는 거 건덕지 좀 찾아보시고 네. 제가요? 예예. 네네네. 이번 라운드는 승부 예측이 없기 때문에 콘테시는 다행이겠어요. 왜요? 기세가 한번 제가 꺾였었는데 제가 아마 올킬하고 그 다음 경기에 5개 맞췄을걸요? 글쎄요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라운드 돌아올 때 다시 한번 그때 승부 예측을 하도록 하고요. 네. 예, 저희는 이번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라운드 리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올스타전 또잘 즐겨 주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다음 승부예측 방송에서 25라운드 승부예측이겠죠? 네, 25라운드 승부예측 방송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